앉아. 그렇지. 보호자님은 정면 보시고. 앉아. 네, 딱 서시고. 우리 애가 짖어요. 예, 그냥 웃으면서.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네 시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더 자주 나가는 게 좋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계속 해야죠. 풀개그를 나중에 나이 들면 너무 자주 나가면 힘들다 괜찮아요. 막 그러시는 분들도. 나이 먹어서 오줌 싸러 나가는 거 뭐가 문제겠어요? 오줌 싸고 나가 동네 한 바퀴는 우리 70, 80 먹은 우리 어르신들도 동네 한 바퀴 걷는데요. 뭐. 무릎을 부러뜨리라는 거는 아니나 이 친구가 나이 먹어서 밖에 나가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중요한 거는 그 나이가 되면서도 우리 이 친구를 위해서 스케줄을 계속 그렇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얘 애기 오고 나서는 같이 네 명이서 같이 외식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지금 애기 오고 나서는. 중요한 건 애기가 네.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애기가 네.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애기가 개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얘는 애기가 아니에요. 정말. 삼아. 이쁘면 다 용서되는 거야. 우리가 더 잘 키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모시고 살려고 할 게 아니라 더 잘 키우려고. 아니 저도 저 7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3만 원짜리 장난감 사주는 게 쉬워요? 안 사주는 게 쉬워요? 사주는 게 쉬워요. 사달라고 떼쓰는 거를 방어하고 왜 지금 안 사줘야 되는지 알려주는 게 더 어려워요. 3만 원 있어요. 3만 원짜리 하나 사주는 게 훨씬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냐면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하니까 싫어하는 뭐 그것도 하게 하려고 하는 거. 똑같아요. 얘한테도 이런 교육을 하는 거 진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또 감사한 마음을 느끼면서 네가 만약에 늙으면 내가 지금은 네 번밖에 못 나가주지만 나중에 내가 6번도 나가줄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점점 산책하는 거 안 좋아하고 더 안 나가려고 그래요. 시간 날 때마다 나가려고 그러고 그래야죠. 그러면서 강단 있게 키우면서 얘가 더 행복하게 걔로 행복하게 애기로 사는 게 아니라 아직은 늦지 않은 거겠죠? 절대 안 늦었죠. 우리 좀 조절하자고요. 어떤 말인지 알죠? 딱 이제 어머니 아버님 나이가 되면요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을 원합니다. 근데 사랑 주면 뭐라고 할 거예요? 아 싫다고 할 거 아니에요? 29이면 사랑이 싫어. 그렇죠. 그죠? 이거 어머니 아버님 이거 못 끊어요. 어떻게 끊어야 되는 줄 아세요? 아들이 엄마한테 문자를 지금의 10배는 더 보내야 돼요. 양재 꽃시장 가봤어요? 엄마랑? 아니요. 참 내 엄마 꽃 좋아하죠? 좋아하죠. 그 금방 휘두르는 걸 왜 사냐고 하는 사람들이라 이쪽은 그러면 양재 꽃시장에 가기만 해 사지 말고 그런 건 동네에도 많이 있다며 왜 거기까지 기름값을 다 빼가면서 거기를 얼마나 된다고 양재 꽃시장이 뭐 그 입장료도 없어요 거기 네. 그런 거 하고 아버님 뭐 저 취미가 뭐 있으세요 아버님 저는 식물을 엄청 좋아했었어요 식물 좋아한대잖아 망옥동에 가면 식물원이 있더라고요 갈 거 안 갈 거야 한번 가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가. 앞지다 산책. 네. 아. 아버님 이제 옷 더 입히지 마시고 그대로 나오세요. 괜찮으니까. 자 이제 그 산책 훈련에 들어갑니다. 네, 본격적인 산책 훈련. 왜냐하면 이게 실내에서 짓는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지금 수삼이는 야외에서 나가면 난리 쳐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예. 간다. 야. 야. 죄송합니다. 예. 안 짖는데요? 아무한테도 안 짖는데요? 얘한테 관심을 주면은 이렇게 할게요. 네. 이 친구 이제 짖으면 줄을 살짝만 탁 잡을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도요, 툭 이 친구가 당길 것 같을 때 얘는 한 번씩만 툭툭 잡을게요. 같이 가요? 일로 와요? 네? 어휴, 그럴 수 있지. 마음대로 걸어야 되는데 마음대로 못 걸으니까 싫은가 보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사회성이 조금 떨어져서 네. 사실 짖지 못하니까 겁내한다 그죠? 네. 이 친구가 무서워가지고 짖는 걸로 자기를 숨겼나 봐요. 이게
이유가 있어서 짓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얘는 자기 겉을 덮으려고 짓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짓는 거야. 제가 말씀했던 것 중에 하나죠. 무서워서 짓는다. 한번 제가 좀 뒤로 한번 걸어볼게요. 네.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은 이 친구가 짖으려고 하거나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그때는 줄을 조금 잡으면서 서시는 거. 예. 그것만 한번 해보세요. 예. 가보세요. 엄마도 한번 같이, 아들하고 같이 가세요. 전 뒤에서 약간 따라갈게요. 가자, 네. 가자, 가자, 가자. 가세요. 가자, 가자, 가자. 어머니 막 그저 걔한테 말 걸지는 마시고. 네. 그저 나중에 손주 생기면 하세요, 어머니. 네. 그러니까 그죠? 지금도 어머니 손으로 일로 와보세요. 그러니까 그죠? 지금도 어머니 손으로 일로 와보세요. 여기 강아지 있는지. 일로 와보세요. 아버님, 이게 습관이에요. 아마 여기만 오면은 개가 있을까봐 달려가려고 하잖아요. 달려 이때는 못하게 해야죠. 어디서 짖으려고 그래. 저기 개가 나오고 여기 항상 개가 좀 왔다 갔다 하나 보다. 예, 있어요. 야, 여기 안 돼. 너 왜 짖어? 너 여기 가가지고 너 여기 왜 짖으려고 그래? 네 집도 아니고 왜 봉규 왜 아무한테나 막 짖어? 그러지 마. 일로 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또 얘가 어디서 짖어요? 이거 갈 거야? 이렇게 산책하면은 문제. 그런데도 올라가면 안 되죠. 자기가 좋아하는 미용실이라고 네. 항상 들려서 인사하고 가요. 근데 인사가 짖는 거였잖아요. 여긴 짖지 않아. 에이, 나 봤는데 여기 개 한 마리 있을 때 막 짖던데. 개 있을 땐 짖어. 그죠? 그럼 올라가면 안 되죠. 예. 올라가면 안 되죠. 아니 아니 가까이 붙지 말고 가까이 붙지 말고 그냥 자 만나면 안 되고 만나지 못하게 해. 기본적으로 길거리에서 만나는 개하고는 만나지 않아요. 저분이 갑자기 지나오더니만 고양이 어디세요? 물어보면 기분이 어때요? 아, 고양이 사람이잖아요. 똑같아. 지나가는 개는 그냥 지나가야지 아는 척하지 않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정상. 개를 만나면 좋아할 것이라는 막연한 맞아요. 생각 때문에 근데 개는 처음 보면 무서워해요. 그치? 다른 개들은. 자꾸만 개들끼리 인사시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앉아. 앉아. 앉아 시키고 앉아. 앉아. 뒤에 있다. 어떻게? 가까이 오지 마시고요. 어떻게? 이때도 똑같이 그냥 앉아 시키세요. 자, 여기도 아기 있지? 있으니까 아기 놀라지 않게 네. 여기 오시고. 명심하세요. 도시에선 개 안 만나요. 네. 개 만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지나가다니는 게 좋아요. 네. 도시에서 인사하는 거는 지나가다가 어이 당신 고향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 똑같아. 네. 이상한 사람. 차들이 지나가고 막 이런데 친구하라고 그러니 미치는 거지 뭐. 그렇죠. 지나가기 바쁜데. 친구는 아닙니다. 속도 조금 줄이시면서 네 천천히 가세요. 빨리 가는 게 신나서가 아니라 도망치려고 하는 거니까 빨리 그냥 정신없이 네네네 네, 네. 어. 천천히 냄새 맡게 하고 네 나쁘지 않죠. 그렇지 오줌 싸고 저거예요. 루틴이 저거예요. 그럼요. 잠깐 설까요? 잠깐 서고 사람들 있으면 지나가게 하고 친구 이때 앉아 한번 시켜볼까요? 앉아. 앉아. 서면 앉아. 네. 가까이 오지는 말아주시고요. 네. 지나가시면 됩니다. 네. 예, 잘 버텼네. 네. 그때 간식 하나 줘도 좋고요. 네. 이것도 이게 연습인 거예요. 만나서 그게 아니라 이게 연습인 거야. 이게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요. 가끔씩 이런 데 오면은 또 마음대로 산책해요. 그런 사람 오지 말라고 하고. 그냥 산책하세요. 또죠? 어깨 부딪히지 말고 서로 안전하게 갑시다. 근데 많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냄새 맡게 하더라고요.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예. 오지 마세요. 싫어요. 근데 우리 상식하고 진짜 반대되는 게 엄청 많네요. 그게 아니 진짜 상식적이잖아요. 사실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보통 MZ 좀 도와줘. 아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아 지나가는데 그냥 누구를 평가하는 거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쵸 나쁘죠. 그죠? 네. 지금 보세요. 지금 이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죠. 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갈 때마다 인사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인사 그냥 어떨 힘들죠.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런 시내에서 돌아다니면서 네. 눈을 좀 안 마주치려고 한다거나 만약에 혹시나 어쩌다가 마주치면은 가볍게 인사하는 거지 안 마주치는 게 내 개를 위해서 좋은 거야. 네, 그럼요. 얼마나 잘해요. 냄새 맡고 응가한다. 마킹 아웃이 마킹 왜 응가하면 또 응가도 싸고 얘는 뭐가 무서울 거냐면 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아는 척할까 봐가 무서울 거예요.
또 어떤 개가 갑자기 자기한테 달려와서 자기한테 놀라게 할까 봐 걱정일 거예요. 그러기도 하죠. 네, 그럼요. 그러면은 얘는 애견 카페 같은 데 가서 다른 개들이랑 놀지 못하는 건가요? 애견 카페를 클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럽에서 만나는 것도 뭐 좋지만 꼭 클럽에서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애견 운동장이나 애견 카페에서 놀고 싶어 하는 것은 나의 욕구죠. 그 놀리는 걸 보고 싶거든요. 그럼 얘 성향대로 그냥 키우는 게 제일 난 거네요. 짖지만 않고 예의는 지키고. 여긴 동적인 사람도 있고 정적인 사람도 있고 그냥 서로 부드럽게 어울리면서 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우리끼리 이제 다닐 때가 아무도 없고. 오케이. 멍멍이다. 멍멍이다. 뭐 있네. 기다려. 아, 하지 말라고. 아니야. 갔어. 멍멍이다. 뭐 있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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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했어. 저 앞에도 가자. 지금 저 강아지가 고랑지 놀러 오고 네. 아주 편안하게 정상적으로 산책을 하고 있어요. 너무 보기 좋아요. 대소변 다 했고. 그렇죠. 냄새도 맡아가면서. 냄새 맡아가면서 천천히 가는데. 그러니까요. 뭐 치고 나가는 것도 없고 너무 좋은데. 아버님 저기 앞에 강아지 한 마리 오거든요. 네. 가보세요. 가보세요. 50! 자, 지금 슬로우, 그죠? 앉아. 네. 앉아. 앉아 시키고, 자. 근데 앉아는 했지만 네. 저쪽을 보면서 집중을 못하죠. 알려, 예, 앉아 시킬게요. 앉아. 그렇지. 자, 보호자님은 정면 보시고. 앉아. 네, 딱 서시고. 우리 애가 짖어요. 예, 그냥 웃으면서,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그죠? 네. 이렇게 하면은 걔가 알아요. 어? 짖으면 안 돼? 내가 그러면 듣다만 했는데 엄마하고 친구였어? 잘 앉아있습니다. 뭐? 무지다, 무지. 이쪽에. 무지다, 앞에 강아지 무지. 한 마리. 네. 그렇지, 그때도 잠깐 섰다 가면 좋겠다. 앉아. 섰다 앉아. 가면 좋겠다. 앉아. 서고. 앉아. 그쵸. 먼저 지나가시고 오지야, 네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가고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가고 가자. 잘했어. 자, 이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어, 뭐 산책 훈련이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네, 성공적으로 우리 수삼이가 또 잘 받아주고 네. 또 아버님이 또 잘 통제를 해서 수삼이가 거듭났어요. 아유, 훌륭합니다. 가볼까요? 가봐야죠. 자, 좋습니다. 이제 제가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 됐어. 그렇죠, 잘하셨어요. 아유, 이거 뭐 좋아졌네. 산책 잘했어요. 어, 산책을 제가. 잘했어요. 강아지 산책시키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야, 친구해라. 네. 그죠? 네, 그 네. 친구 하면 안 됩니다. 보통 거의 열이면 열 다 똑같은 말을 해요. 친구다 뭐. 친구 아니죠. 친구 아니에요. 처음 본 개일 거예요. 걔들은 싫어해요. 저도 그래요. 아, 몇 살이니? 7살이래요. 주은아, 친구다. 친구다. 그러니까. 주은아, 친구다. 인사해. 맞아. 친구 아닌데? 이래요. 주은이 싫을 수도 있어. 친구 학교에 있어. 같이 친구도 학교에 친구 아니야, 아빠. 이래 저한테. 나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치. 아유, 지금 대박이다. 앉으니 얼마나 좋아. 오, 이렇게 평화롭고. 여기 누가 아버지, 아빠 껌딱지인데 보니까. 맞아. 네. 네? 그래서 누가 교육할 필요가 없어요. 아빠만 하면 돼. 걔는 훌륭했는데 제가 훌륭한 거예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걔랑 저 훌륭해. 저 훌륭해지실 거예요. 훈련사님이랑 다들 훌륭하신데. 아니야. 아니야.